안녕하세요, 영희예요. 지금은 리햇버거에 왔습니다. 짠! 이곳은 닉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집이라고 해서 같이 다녀왔어요. 처음에 이곳 음식 사진들을 보고 와, 이걸 먹어야 하나? 보기만 해도 살찔 것 같은 완전 칼로리 폭탄 버거집인 거예요. 특히 맥앤치즈 버거는 충격이었어요.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저런 버거를 내가 먹으러 가다니 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. 칼로리 폭탄 버거집이지만 정말 이곳은 맛집 중 맛집이에요. 지금까지 베스트 버거상도 많이 받았고 사람이 많아서 저희도 가서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 먹었어요. 저희가 시킨 버거는 스파이시 앤 맥앤치즈 버거, 베이컨 앤 블루치즈 버거, 행오버 버거, 고스트 버거입니다. 버거를 시킬 때 번을 고를 수 있어요. 저는 행오버 버거에 프리첼 번을 주문했어요. 행오버 버거는 달걀 후라이, 베이컨, 콜비랙 치즈랑 그린 칠리가 들어있었어요. 햄버거 안에 달걀이 살짝 덜 익혀서 자르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오,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 맥앤치즈 버거. 너무 느끼할 것 같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. 맥앤치즈 자체가 맛있어서 햄버거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다음에 가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버거입니다. 베이컨 앤 블루버거는 블루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블루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디저트로 팟 브라우니를 먹었는데 마시멜로우가 살짝 녹아서 달달함이 정말 배가 듭니다. 거기에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더해져 정말 달콤함의 끝장판이더라고요. 이 집에 가기 전에 햄버거 비주얼에 좀 먹어보기가 두려웠었는데 막상 먹으니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역시 미국은 햄버거 천국입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, 구독도 잊지 마세요. 안녕!